이번에는 6번 줄 중심에 메이저 7 코드톤 아르페지오를 이제 새끼손가락을 먼저 사용해서 연주하는 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판에 보이시는 것처럼 G가 이제 6번 줄에 있는데 얘를 새끼로 두고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면 개방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줄을 한 옥타브 올려서 15프렛에서 손가락으로 중심의 루트를 옮겨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C다. 이제 코드톤을 새끼손가락에 맞춰서 손가락을 먼저 중심해 가지고 찾아 다니셔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실 것은 G 플랫 개방현을 사용하는 곳, 또 F, 그다음에 캐네톨 G 이렇게 세개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F나 F샵, 그다음에 G 플랫 그리고 G 코드 개방현을 사용하는 폼이 나올 때는 옥타브를 올려서 또 F도 여기서 쳐야 되고 F샵도. G도. 그럼 나중에는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새끼손가락을 먼저 사용해 보는 거죠. 만약에 C면 원래는 이제 출발을 했는데 새끼를 1번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MR을 통해서 얘네들 틀고 새끼손가락부터 출발하는 코드톤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